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2024년도 4월 1일자 문화일보 기사에서 미국의 부활절과 겹친 트랜스젠더의 날 챙긴 바이든, 미 공화당 맹공이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기독교의 2대 경축일 중 하나인 부활절에 미국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또다시 충돌했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과 겹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축하하면서 선포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신천지를 개척해서 들어온 데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짓을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2024 트랜스젠더의 날 선포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특별한 용기와 공헌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권역을 옹호해온 바이든이 매년 이날을 기념한 일로 선포해 왔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기독교인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바이든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그러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소름 끼치는 모욕적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절 핵심 교회를 배반했다며 이에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기독교인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의 존엄과 자유 옹호를 한다는 입장에서 슬프게 정치인들이 잔인하고 증오스럽게 부정직한 수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고 하는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공화당이 이런 말을 쓸때뭐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되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이 기사의 코멘트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나라를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지진, 화산, 폭발, 기근, 전염병, 홍수 등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고 마지막에 동성애가 판칠 때가 그날이 인류의 멸망의 날이라고, 멸망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 징조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의 날이나 있음직하는 이런 동성애를, 트랜스젠더를, 참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짓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이죠. 기독교인 바이든은 성경도 안 읽었나요? 트랜스젠더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욕되게 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왜 이런 동성애나 간음죄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망시켰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이므로 다른 범죄 살인이라든지 다른 도둑질이나 이런 것은 몸 밖에서 다른 데서 지어진 죄지만 이 성범죄라든지 동성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인간 몸 안에서 지어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몸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계의 마지막 멸망의 날을
치닫고 있는 이 땅이 지금 화산 지진, 뭐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 음란이 극에 달해 있고 동성애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가 지금 멸망의 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을 미국 같은 대국에서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나라가 그 대통령이 이런 트랜스젠더를 승인하고 그걸 뭐그 사람들 앞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간통죄가 해제되면서 많은 가정이 깨지고 여성이 입어부 해지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못하고 여성들은 결혼 기피로 출산율 저하가 최저국에 달했습니다. 결혼해봤자 이제 간통 뭐 남편이 바람피고 와서 간통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간통 저지른 여자가 비아냥거리고 남편 차지하고 너가 능력 없고 못났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아니까 여자들이 이런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출산율도 이제 그래서 더 저하되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출산율이 최하로 떨어졌어요. 문재인이 믿음이 좋은 카톨릭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왜 자기 임기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때 나 엄청 반대를 했죠. 주변국이 간통이나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인다고 우리도 하나님 법을 어기고 다른 나라 시류를 따라가는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문화일보 기사 2024년도 4월 1일자 미국의 트랜스젠더의 날에 관하여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